최고로 대한민국에서 강사로서는 진짜 너무 잘 가르치시고 또 멋지시고 춤도 잘 추시죠. 아, 우리 이익현 강사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제 노래를 직접 책자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. 예. 가수들이 노래교실에 쓴다는 게 진짜 큰 영광이거든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노래교실에 계신 누님들, 형님들이 있어야만이 또 이 가수 하태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노래 알콩달콩 또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.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원래 그 인테리어 하세요.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. 인테리어 쪽에. 그거 하지 노래 작사 작곡 다 해서 직접 부르시지 이러니까. 근데 나는 되게 젊게 봤거든요. 젊게 봤는데 아기가 몇이에요? 다섯? 네. 네? 네. 다섯? 네. 다섯 다 결혼했대요. 근데 그 이분이 60이 다 돼가요.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산다 그럴까요? 그래서 나는 머리가 노래가 처음에 선입견을 굉장히 가져버렸네요. 근데 머리가 노래인데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게. 그런데 그 인테리어 굉장히 그 디자인 같은 이런 거 잘하시지. 노래 작사 작곡도 해서 본인이 다 불러지. 봉사 많이 하지. 보니까 그 애들 다 열심히 살 애들 다섯을 다 길러서 결혼 다 잘 돼가 결혼 다 시켰지. 손주가 며칠하고요? 6명인가 5명인가 며칠하고 왔어? 네, 5명. 청강이 좋아라. 네, 우리 이익인 강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저는 제 노래가 최고 먼저 실어주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제 알콩달콩이 대박이 나는 그날 제가 여기 계신 누님들도 많이 생각할 것이고 우리 강사님 특히 많이 챙기겠습니다. 제 노래 이렇게 하세요. 자, 배우셨는가 모르겠네요. 자, 이렇게 하세요. 같이 제가 부르겠습니다. 안 그리 부러워하나
필요한 사람, 달콤한 사랑, 꿈 같은 내 사랑. 달려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, 신비한 사람, 애절한 사람, 영원한 내 사랑아.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, 진실한 사랑을 해봐요. 아무리 추워도 아깝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하세요. 던져버려. 감사합니다.